안녕하세요, 보아따입니다. 오늘은 리자몽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선 머리부터, 오늘도 역시 머리부터 이렇게 쪼물락거리면서 만들어 봅니다. 위에 얼굴이랑 아래쪽이랑 이렇게 나눠서 만들 건데요. 입을 벌리고 있는 리자몽을 만들려고 이렇게 나눠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이제 턱 쪽이랑 위쪽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입 안을 표현해 봤고요.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혓바닥을 표현을 해 봤어요. 이렇게 모양을 잡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뾰족한 부분으로 혀를 이렇게 모양을 잡아 봤고요. 그 다음에 이빨 봤습니다. 그 다음에 리자몽에 눈을 이렇게 붙여봤어요. 흰자 먼저 붙이고요. 그 다음에 눈알을 이렇게. 눈두덩이를 따로 붙일 거라서 이렇게 우선은 대충 붙여봤어요. 그 다음에 눈의 디테일을 표현해봤고요. 생기있게 해주기 위해서 흰색으로 표현해봤고요. 그 다음에 머리 쪽 부분이랑 눈 쪽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붙여서 좀 이렇게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. 좀 기니까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듬습니다. 좀 세 보이죠? 콧구멍도 이렇게 그 다음에 몸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제가 얼마 전에 철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철을 이렇게 철만 그런 걸 이제 사가지고 좀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. 몸통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. 사실은 그냥 요거 써보고 싶었어요. 그 다음에 꼬리를 이렇게 꽂아주고요. 그 다음에 좀 다듬습니다. 다듬고 나서 배 부분을 이제 표현해 볼 건데요. 이렇게 리자몽의 배에 꼬리 부분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좀 기니까 뜯어주고 모양을 살살 만들어주고요. 또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.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손이에요. 이렇게 손가락을 붙이고 그 다음에 손톱을 붙입니다. 이렇게 한 손은 들고 있고 한 손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굽혀 놓고 한쪽은 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불을 꼬리불, 이거는 꼬리불이에요. 이렇게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이렇게 합쳐놓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휘휘 저어가지고 불을 표현해봤어요. 빨간색도 이렇게 해주고 이 은근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좀 볼록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서 불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어요. 불 같나요?
다음에 입에다가 이제 이렇게 꽂을 용도로 저렇게 불도 만들어 봤어요.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고요. 이렇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해봤어요. 요거는 입에다가 리자몽 입에다가 넣을 부위. 그다음에는 다리를 만들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주고요. 발톱으로 표현해주고요. 발에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. 날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렇게 철로 모양을 잡아가지고 날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날개는 이렇게 피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 거고요. 이렇게 감싸서 뼈대를 만들어 주고요. 그 다음에 날개 부분 만들어주고요. 제가 저번에 만든 크롬 영상에서 댓글도 달고 달리고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. 많이 달렸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뒷편 쪽에도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요. 이제 이거는 날개 안쪽을 표현해줄 그런 거예요. 이렇게 모양을 따가지고 조심스럽게 붙여봅니다. 사실은 그냥 막 했어요.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안쪽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. 이게 날개의 포인트죠. 이렇게 붙여서 앞판, 뒷판 디테일 살려서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 한 하루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이렇게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. 이게 안 말리고 하니까 자꾸 뭉개져가지고 이번에는 좀 말려서 해봤어요. 그 다음에 손이 좀 기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을 붙여주고요. 요거는 이렇게 바닥 이렇게 지탱할 손이에요.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쓰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날개도 붙이고 네, 반대쪽 팔도 붙이고 안 붙이네? 우선 머리 이렇게 이빨 붙여주시고요. 아니, 저도 이거 다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보면서 녹음을 하는 거라서 그리고
아래쪽이랑 위쪽 이렇게 붙여가지고 입을 벌리는 모양으로 만들어봤어요. 날개 쪽 안 흔들리게 이렇게 본드로 붙여주고 팔도 붙여주고 머리도 붙여줬어요. 머리까지 붙이니까 안 쓰더라고요. 자꾸 자, 그 다음에 꼬리도 붙이고요. 이렇게 하니까 꽤 멋있어요. 그 다음에 불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. 불쌍하죠? 불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날개 부분이 좀 약간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봤어요. 그다음에 얼굴 눈 쪽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고 목도 나눠지는 부분 너무 눈에 띄니까 이렇게 살살 붙여봤어요. 구독,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. 저거 이렇게 받침으로 해주니까 안 쓰러지더라고요. 여기다가 꽂아서 모양을 잡아봤어요. 그 다음에 입에다가 쏙 이렇게 완성입니다. 이게 불을 붙였을 때 모습이고요. 굉장히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 이거. 내가 안 만든 것 같아요.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찍어봤어요. 저거는 이제 다른 거 피규어 제가 샀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산 거고요.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파이리, 리자드, 리자머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 저는 보았다였습니다. 만족스러워. 디테일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안녕.